우리 케이스 예제 스크립트 살펴보고 피벗 하겠습니다. 케이스 예제 SQL 파일이고요. 끝부분에 이 문장 91번 라인에 있는 요거 먼저 좀 살펴봅시다. 우선 단순화 좀 할까요? 그래서 오케이, use pubs 한글 때문에 그래요. 네. use pubs select help from sales 스토어 아이디하고 날짜하고 수량 좀 가져오죠. 그래서 스토어 아이디 이거 한글이 아직 해결이 안 됐군요. 오케이. 스토어 아이디 그 다음에 order date 수량 네 order date은 연도만 가져옵시다. year에 이 제목 줄까요? 그냥 YR 이렇게 합시다. 네, 됐습니다. 정렬도 하죠. 그래서 요거 순으로 정렬하죠.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그냥 order by store ID, year에 적어.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엑셀에 좀 집어넣을까요? 페이스트. 오케이. 지금 원하는 바가 뭐냐면, 우선 이 수량을, 70, 50 넘어가면, 여기 어떻겠지? 원래 오리지널이, 네, 수량이 50 넘어가면, 30 넘어가면, A, B,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좀 닫을게요. 얘는 C 등급이 되는 거죠. 얘는 C 등급. 얘는 50이 넘어가니까 B 등급. 70 넘어가면, 아까 50, 30이었죠, 참. 50 A, A, 30 넘어가면 B 등급. 이런 식으로요. 나머지 쭉 다. 그렇게 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케이스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했던 여기서 그냥 계속해 보겠습니다. 수량을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지 말고, 줄만 바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case when 수량이 case 문법 먼저 하죠. case when then else and 이게 case 문법이에요. case when then else and when 다음에 조건절이 와요. 다시 정리할까요? case 여기에 조건절이 올 수도 있고요. when 다음에 조건절이 올 수도 있어요. 참일 때, 거짓일 때. 또는 다른 방법이 case when, case 조건 when 조건의 값 그것이 참일 때, 거짓일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로 한번 해보죠. case when 조건이 수량이 50보다 높으면 그러면 A라고 하자라는 거죠. 우선 요거만 하죠. 아니라면 그냥 다시라고 합시다, 우리. 그래서 얘를 as 등급 그러죠. 수량은 이제 출력할까요? 네. 원래 있던 거니까 출력해주죠. 수량. 오케이. 실행.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카피해서 엑셀에다 페이스트 할까요? CCA. B 등급 처리가 안 됐죠. 어쨌든 A 등급, C 등급은 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when을 또 써요. when 수량이 20보다 높으면 그러면 B 등급이라고 하자.
여러분을 위해서 줄을 또 바꿔주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아이고, 세 가지 경우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케이스 문장이다 라는 거예요. 실행해 보면 이제 B등급도 잘 처리되죠? 네. 2번 조건으로도 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케이스 수량 이래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그냥 50이면 20이면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건식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when 다음에 그 조건을 써야 돼요. 우리 이런 경우도 따로 보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케이스 문장이에요. 간단하죠.